안녕하십니까? 어, 대표님 오늘 여기는 왜 온 거예요? 여기가 차 조심하세요. 여기가 이제 옥산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도 청주에서 약간 좀 외곽입니다. 외곽인데 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? 비가 오니까 또 짜글이를 먹으러 왔지 우리가. 원래 비 오는 날 짜글이가 생각이 나시나요? 원래 이제 사람들이 비 올 때는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 올 때 사실은 짜글이야. 짜글이를 먹고 전도 먹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또 전집에 짜글이 같은 게 많은 거야. 아, 생각해보면 그러네요. 그러니까 짜글이가 또 비 올 때 땡기지. 적적하게 또 소주 한잔 먹기가 좋잖아. 여기 옥산도 청주라고 치거든. 네. 근데 옥산 청주에서 진짜 유명한 집이거든. 네. 근데 원래는 완전 약간 좀 노포 같은 느낌이었어. 근데 요번에 2호점이 생겼다고, 여기 2호점으로 이제 이전을 하시고 이제 여기를 옮긴 거지. 그래서 여기도 되게 유명한 편이야, 짜글이로. 아무튼 오늘 갈 집은 여기 보이는 백송 짜글짜글 백송 식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비는 날도 짜글이와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야, 근데 지금 우리가 3시 반, 4시죠? 4시 조금 안 되는데 사람이 좀 많네.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? 좀 짜글이가 확실히 땡겨 비올 때는, 그지? 원래 근데 비가 오면 짜글이가 땡기는 게 맞는 건가요, 그게? 나는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웬만한 사람들도 좀 그렇지 않나? 비 올 때 짜글이 많이 먹어, 은근히. 어제 나, 어제 저녁에도 사실 짜글이 먹었거든? 우리 갔던 데 김치두루치기 있잖아. 아, 네. 금평동 거기 갔는데 줄 서 있던데? 아, 어디 거기 또 가셨어요? 담은 좀 일단 해보자고. 벨 눌러줘. 사장님. 그냥 짜글이 두 개 주세요. 그리고 네, 밥도 두 개 주시고 사이다도 하나 주세요. 네. 내가 여기를 난 처음 한 번도 안 와봤거든, 여기를. 여기가 청주에서 약간 좀 외곽이야. 또 우리 갔었던 청주 조치원 같은 느낌의 약간 옥산, 뭐 오송 이런 데가 있어, 청주 외곽에. 그래서 여기를 한 번도 온 적은 없는데 며칠 전에 인스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는 지인이 여기를 올렸더라고. 그래서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. 또 저기 뭐야, 짜글이 위에 버섯이 올라가 있더라고. 나 버섯 되게 좋아하거든, 찌개에 들어간 거. 근데 먹으니까, 아, 보는데 어디냐고 하니까 여기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바로 또 이게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또 맛집이더라고, 또 보니까. 아, 버섯 추가해야 되는데? 말 안 하니까. 나는 김치찌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짜글인 줄 알았어. 아, 그냥 그렇게 알고 오셨으니까. 어, 그냥 짜글이라는 게 메뉴인 줄 알았어, 나는 그냥. 근데 이게 어디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하던데, 사람들이. 그래서 나 다른 데 가면 나도 막 출장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김치찌개 뭐 짜글이라는 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김치찌개 집 같은 데 가면은 이 김치찌개에 있는 고기랑 쌈을 안 싸먹어, 거의. 그냥 김치찌개 딱 고기 먹고 국물 먹고 막 이러잖아. 근데 이 짜글이 집의 특징. 아우, 침이 계속 나오네. 짜글이 집의 특징. 이 고기에다 쌈을 싸먹습니다. 젖은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국물이 적적하게 있다 보니까 쌈을 싸먹으면 또 맛있어. 저희 버섯 추가도 해주세요. 버섯은 생 버섯 나온 거예요? 네. 근데 여기 몇 년 됐어요? 짜글이로만은 20년 넘었어요. 아, 원래 딴 거 팔았어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겹살집이었어요. 아, 맞아. 원래 이 김치찌개 짜글이집의 기본 베이스가 삼겹살집입니다. 원래는 그 내가 말한 그 어디야, 복명동의 낙원축산물, 거기도 원래 삼겹살집이야. 아, 원래는? 원래 삼겹살집인데 짜글이가 유명한겨. 그러니까 짜글이집들이 이 짜글이만 팔아서는 사실상 좀 수지타산이 안 맞아. 왜 그러냐면 짜글이 한 1인분에 13,000원, 15,000원 막 이렇게 할거 아니야. 근데 사람들이 그 짜글이 딱 인분 수대로 밖에 안 먹어. 삼겹살은 두 명이 가서 3인분, 4인분은 먹지만 이 짜글이는 어떻게 보면 밥 메뉴잖아. 진짜 나처럼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보통 2인분을 먹는다. 그러니까 이 고매출이 좀 사실 힘들어. 감사합니다. 3인분은 시킬 걸 그랬다? 딱 봐도 좀 맛있어 보이냐, 뭔가? 밥을 왜 그렇게 드세요? 이렇게 먹어야지 또 두 공기 먹는 거 티 안 나잖아. 먹다가 또 사람들이 보면 또 한 공기, 저는 한 공기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또. 되게 좋은 방법인데, 근데? 숨기는 거지, 사실상. 빨리 얘를 먹어치우면 한 공기야. 국물 한번 살짝 맛보겠습니다. 버나마나 맛있어, 이건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
야, 살아있다. 아, 살아있다 진짜. 야, 진짜 나이지. 그러니까 이런 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청주에서 내가 짜글이 맛있다고 하잖아. 네. 청주에서 좀 유명한 짜글이 집들이 있어. 아까 말한 뭐 낙원축당 이런 데 몇 개가 있는 대추나무 식당 이런 데도 몇 개 있는데. 그런 데 가서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쫄아서 안 먹으니까 맛없는 거야. 그냥 아... 나오자마자 국물 또 먹고 국물에 또 먹고 막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건데 그건 좀 슴슴하지 맛이. 근데 짜글이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팍 쫄아서 먹는다고. 여기 감자까지 들어가면 더 좋아. 감자에 가루 다 으깨갖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1번, 1번. 기다림이 필요한 음식. 기다림이 필요한 음식이야 사실. 삼겹살 구워 드신다고 생각하고 좀 참아보세요. 우리가 그러면은 이 또 서로 간에 맛있는 음식을 또 맛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슬슬 먹을 때가 됐어. 이거 딱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여태까지 짜글이 먹고 국물 많이 있었던 분들은 반성하세요. 이게 진짜 짜글이 정도는 먹어줘야 짜글이를 먹어야지 짜글이를 먹었다 할 수 있을 또 꿀팁이지. 일단 버섯부터 좀 먹어보세요. 버섯 추가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버섯 추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. 아까 보니까 이 집이 원래 이 30년 정도 됐는데 다른 집에서 엄청 오래된 허름한 집에 있었어. 근데 이제 여기까지 여기로 재작년에 오시면서 주차장까지 하면서 왔다고 하더라고. 주차장까지 만드시면서. 그럼 원래는 조금 더 작은 가게였던 좀 더 엄청 좀 조만했대. 국물에 또 이게 딱 살짝 짜글이 적셔가지고 또. 하나 진짜 오래된 데들은 진짜 맛이 참 진짜 어떻게 내 스타일이지? 고기가 좀 부드러운 편인가요? 나는 노포 식당 가면 거의 다 베인 맛이 다 맞아. 나는 약간 좀 식당 위생 이런 거 크게 생각 안 하거든. 나는 그냥 맛만 있으면 되거든. 야, 맛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짜글이 집의 근본은 고기 푹 들어진 고기를 쌈을 싸먹는 데 있습니다. 또 사실 이 삼겹살만 쌈을 싸먹는 게 아니야. 이렇게 먹어줘야 진짜 진정한 짜글이를 우리가 맛봤다 할 수 있을 만한 약간 방식이지. 맛있다. 맛있어 진짜. 나 이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원래. 와. 됐다. 이거 비벼서 먹어야 돼. 사실상 배울 때 확실히 잘 그리네. 와,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 진짜. 버섯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릅니까? 버섯이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씹는 맛도 더 나고. 아 맛있다 진짜. 버섯 없었으면 솔직히 그냥 평타였을 것 같아. 아 근데 버섯이 때문에
맛있다. 야, 이거 진짜 비벼 먹어도 맛있다. 아니 그리고 이런 짜글이에 이런 껍데기 있는 게 좋아. 짜글이 항상 먹을 때 껍데기 달려있는 그 다리살이 난 또 맛있더라고. 다리살 한 개 또. 제가 이때까지 촬영하면서 진짜 대표님이 맛있을 때는 말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. 근데 오늘이 딱 그런 것 같아요. 말이 없어? 네. 멘트가 평소보다 줄었어요. 딱 음식에 집중하시는 게 느껴져요. 먹고도 조금 나처럼 짠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간이 심심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쌈장 넣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... 쌈장 물 넣어서도 많이 끓여서 먹잖아? 이번 편 분량 너무 짧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멘트가 없으셔가지고 이런 데서 진짜 맛있는 데 가면 안 돼. 피곤해. 촬영하기가 힘들어. 진짜 맛있는 데 가면 나도 내가 알아. 말을 잘 안 해. 맞아요. 먹는 거에만 집중해 진짜. 딱 그러세요 진짜. 야.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진짜. 이거는 진짜로 청주에서 티어 안에 들어. 진짜. 아무튼 오늘 이 옥산에 있는 백송 짜글짜글 백송 식당에 와서 이 맛있는 짜글이를 먹어봤는데요. 비도 오고 요즘 적적하고 하니 이 또 올라갈 때쯤이면은 또 이제 비가 안 올 수도 있어 또. 땡겨칠 수도 있지만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냥 가세요 그냥. 비 와도 좋고 비가 안 와도 좋은 메뉴니까 또 걸어가네. 아무튼 또 이렇게 옥산까지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요. 다음에 또 좋은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